안녕하세요. 옛말에 대천 바다도 건너봐야 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 겉만 보고 모른다더니 제가 겪어보니 옛말에 틀린 말 하나 없더군요. 저는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뒤에야 저승문을 제 발로 넘었다는 걸 알았죠. 그래도 다 지나간 일이라고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렇게 사연도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속이 답답해질 때면 여기서 다른 분들 사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혼 판결 확정되면 사연 보내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보내게 됐네요. 저는 시댁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어쩌다 이상한 남자 만나서 그런 시댁이랑 엮였는지 궁금하시죠? 알고 지낸 정이 무섭다고 저는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랑 눈이 맞아서 결혼했어요. 소개로 만난 것도 아니고 오래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데도 몰랐던 모습에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한때 제 시누이였던 사람은 제 가장 친했던 친구였어요. 수많은 오빠 중에 친구 오빠랑 결혼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땐 친구랑만 친하게 지냈고 남편과는 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 오빠랑 연애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저랑 4살 차이가 나던 남편과 친해졌던 건 저랑 친구가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였어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교복 입고 다닐 때가 좋은 때라고 하잖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뭐가 좋은가 했는데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보니 무슨 말이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아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었는데 대학교는 알아서 해야 될 일 투성이었어요. 그때 모르는 게 있으면 친구랑 의논하다 남편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래도 몇 년 먼저 입학해봤다고 생색을 내며 도와주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익숙해지다 보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꼭 셋이 모여서 떠들곤 했습니다. 제가 늘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셋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친하게 지냈어요. 시댁이 될 줄도 모르는 집에서 자고 오기도 했으니 정말 사람 일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네 집을 너무 자주 놀러가니까 시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도 했었어요. 은주야, 너 그러다가 밥 정들어서 우리 현우한테 시집 오는 거 아니니?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면 저는 장난처럼 남편한테 말했어요. 오빠, 나중에 노총각 될 것 같으면 나한테 장가와. 이런 장난도 칠 정도로 아주 친한 사이였죠. 이렇게 장난처럼 했던 말이 실제로 벌어졌던 건 제가 취업을 했을 때부터였어요. 당시에 남편은 은행을 다니고 있었고 친구는 취업을 타지로 하게 되면서 동네에는 저랑 남편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남편과 둘이 만나서 웃고 떠드는 날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은행일 보는 게 자연스럽지만 제가 취업할 당시는 은행에서 업무 보는 게 더 익숙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은행을 갔다가 일하는 남편을 보고 반하게 됐죠. 저랑은 실없는 소리만 하면서 놀았는데 은행에서 전문 용어까지 써가면서 척척 일하는 모습을 보니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둘이 밥을 먹는데 낮에 은행 갔다가 봤던 게 생각나서 남편에게 말했죠. 오빠, 맨날 나랑 장난만 치다가 은행에서 보니까 달라 보이더라. 낮에 왔었어? 난 못 봤는데. 인사라도 하고 가지. 바빠 보이길래 그냥 왔어. 은행에서는 멋있던데. 제 말에 남편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원래 멋있었다며 또 장난을 치더군요. 그래서 저도 장난처럼 말했어요. 노총각 돼서 나한테 장가 올 줄 알았는데 이러다가 다른 여자가 채 가겠네.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너 만나려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의 말에 당황해서 또 실없이 장난치나 했는데
그날은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갑작스런 고백이 당황스러웠는데 저도 크게 다른 마음은 아니기도 해서 진지하게 만나게 됐어요. 그동안 남편과 알고 지내면서 자기 할 일 성실하게 해내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갑작스런 고백이 싫지만은 않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남자 또 어디서 찾나 싶었다니까요. 남자들 돈 벌면 차부터 뽑고 사치도 많이 한다던데 남편은 착실하게 돈도 모을 줄 알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도 남편 따라 적금도 만들고 좋은 상품이 있으면 투자도 하고 돈 모으는 재미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도 중간에 친구도 껴있고 양가 어른들도 알고 지내던 사이라 연애하는 동안 숨겨가며 만났습니다. 그때는 괜히 만나다 헤어지면 어쩌나 걱정스런 마음에 그러기로 했었죠. 그래서 둘이 결혼한다고 말했을 때 양쪽 집안이 다 발칵 뒤집혔어요. 양가 어른들도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결혼하려고 그랬냐면서 놀라시면서도 축하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양쪽 집안 식구들을 모두 놀라게 하면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됐습니다. 결혼한다고 축하 많이 받았었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네요. 그래도 제가 딸을 둘이나 낳고 살 정도로 처음에는 가정에 헌신하는 100점짜리 가장이었습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결혼 전이랑 후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좋은 쪽으로 의외였어요. 남편은 어찌나 성격이 깔끔했는지 집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도 그냥 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출근할 때 음식 찌꺼기를 들고 나가길래 제가 뜯어말리며 말했어요. 당신은 옷에 냄새 배면 어쩌려고 아침부터 쓰레기를 들고 나가. 내가 버릴게. 잠깐인데 뭐 쓰레기 집에 오래 둬서 집안에서 냄새 나는 것보단 나. 그렇게 말을 하더니 이게 뭐 별거냐며 대수롭지 않게 들고 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주말만 되면 잔소리 안 해도 알아서 청소까지 하곤 했어요. 연애 시절에도 몰랐던 모습을 보니 의외의 모습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집 남편은 어쩜 그렇게 쓰레기를 잘 버리냐며 저만 보면 다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신혼의 단꿈을 즐기던 제가 첫째를 임신하면서 혼자 근심 걱정이 늘어만 갔습니다. 부부로 산 세월보다 편하게 지낸 세월이 더 길어서 신혼을 좀 더 즐기고 싶었는데 덜컥 첫째를 임신하게 됐는데 기쁘면서도 아쉬웠어요. 그래서 전 출산하고도 못 겪어본 우울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살이 찌고 변하는 모습을 보며 우울해졌어요. 임신해도 예뻐 보이고 싶은 여자 마음 다들 아시죠? 그렇다고 남편이 구박을 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자책하며 걱정을 만들고 있었죠. 남편은 임신 기간 동안 정말 잘해줬는데 전 짜증만 부리는 날이 늘어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저녁이 한참 지난 시간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시계를 보니 남편이 퇴근했을 시간이라 주방으로 나와봤더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는 되려 화를 냈어요. 그때는 감정 기복이 너를 뛰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울면서 화를 내버렸습니다. 왔으면 깨우지. 왜 저녁을 차려? 내가 집에서 살만 찌니까 돼지로 보여?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갑자기 돼지 우리에 갇힌 돼지가 된 기분이 들면서 짜증 부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한참을 우는데 옆에서 달래주던 남편은 저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피곤해 보여서 더 자게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오늘 뭐 힘든 일 있었어?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저도 그동안 쌓였던 말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유치하고 자존심 상해서 꾹꾹 눌러담던 말들을 남편에게 쏟아내버렸습니다. 난 임신해서 회사도 못 나가고 집에서 이렇게 살만 찌고 있는데 오빠는 승진도 하고 잘 다니잖아.
그리고 은행 가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많지?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갑자기 배를 잡고 웃었어요. 심각하게 털어놓은 이야기에 웃으니까 지금 웃음이 나오냐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가 너 교복 입던 시절부터 봐서 못 볼 걸 많이 봤는데 뭘. 그리고 너 쌍꺼풀 수술도 했잖아. 너 변한 모습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별게 다 걱정이다. 이 기회에 쌍꺼풀 없던 시절 사진 좀 봐야겠다. 그러면서 일어나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빵 하고 터졌어요. 그날 둘이서 배를 잡고 웃으며 지나간 시절 추억하며 한참을 떠들다 잠들었네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래도 남편의 말 덕분에 출산 후에도 남들은 한 번씩 겪는다는 산후 우울증도 없이 지나갔네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자식도 둘이나 낳아서 토끼 같은 딸 둘이나 잘 키우고 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주는 믿음이 저희 부부 사이에는 있다고 믿었어요. 이렇게 부부로 만나기 전까지의 세월을 알아주는 사람이 옆에 이렇게 있다니 든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둘째가 100일을 넘길 때였어요. 퇴근하면 집으로 곧장 오고 회식도 안 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매일같이 모임에 약속으로 바빴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둘째는 아빠 정도 모르고 컸어요. 첫째 딸은 매일같이 놀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바람이라도 났나 할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우연히 나갔던 동창 모임에서 남자들끼리 괜한 자존심 싸움이 있었나 봐요. 남자들 모이면 마누라한테 왜 잡혀 사냐고 객기 부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장난에 놀아난 남편은 갑자기 자기 인생 찾겠다며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월급날인데 월급도 안 들어오고 남편마저 집에 안 오길래 전화했더니 남편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돈 버는 기계야?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했는데 다 내가 써야지. 제가 첫째 둘째를 연년생으로 키우다 보니 일을 못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남편이 주는 월급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적금도 들고 알뜰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 용돈도 안 주면서 무식하게 아껴 산 것도 아닙니다. 생활비는 아껴도 남편 용돈 한번 아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 후로도 계속 자기를 ATM 기계 취급한다는 둥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면서 말이죠. 결국 둘째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집 근처 부동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라도 벌어야겠다 싶어서 시작했는데 100일 겨우 넘긴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깐 헛바람 들어 저러나 했는데 남편은 월급으로 뭘 했는 줄 아세요? 갑자기 어디서 외제차를 뽑았다며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은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더군요. 요즘 애들 부모차도 국산인지 수입차인지 다 안대. 내가 다 애들 생각해서 산 거지 나 혼자 조차고 샀겠어? 누가 스포츠카를 애들 생각해서 사나요? 그때는 애들도 어릴 때였는데 카시트도 설치 못할 차를 보니까 속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키를 뺏었어요. 중고로 갖다 팔 거라며 남편 보고 미쳤냐고 막말을 쏟아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그걸 그대로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르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남편을 다그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처자식 위해서 그 정도 갖다 바쳤으면 됐지. 네가 왜 차키를 빼서? 어머님, 그 차 두 사람이 겨우 타는 차예요. 애들 카시트도 안 들어가는데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그리고 저희 집 문제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하고는 끊어버렸어요. 가정 꾸려서 애를 둘이나 낳고 살면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이르는 놈이나 자기 아들 억울하다며 전화하는 어머님이나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편이랑 한참 실랑이를 했는데
이미 뽑은 차를 어쩌겠어요. 팔아도 손해, 안 팔아도 손해면 차라도 남겨야겠더군요. 그래서 다음 보너스는 저한테 주기로 약속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어머님이랑 틀어지고 나니까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제가 어머님과 다툰 이후로는 친정일에는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시댁이랑 사이도 안 좋아졌고 남편이랑도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 친했던 친구마저 멀어지더군요.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동안 애들만 보며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지니 아버지가 어느덧 칠순이더군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저녁이나 먹으려고 남편 보고 일찍 오라고 했는데 이 화상이 뭐라고 했냐면요. 요즘 칠순이 뭐 축하할 일이라고 가족이 다 모여? 주말인데 나 쉴 거야. 가면 또 용돈 달라고 눈치나 주겠지. 아유, 지긋지긋해. 언제 장인, 장모 용돈 챙겼던 사람처럼 말한다? 당신 언제 우리 부모님 용돈 제대로 챙긴 적 있어? 다 내가 챙겼지. 누가 보면 친정에 문지방 닳도록 간 줄 알겠는데 저 명절에도 부모님 겨우 보러 가면서 살았어요. 명절에 시댁을 먼저 가면 친정도 못 가게 했어요. 제가 친정 가겠다고 하면 출가 외인이면 시댁에나 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친정을 먼저 갔더니 시어머님이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어요. 상황이 이러니 남편이 장인장모 제대로 챙기기나 했겠어요? 보고 배운 게 시부모님인데 신혼 초에는 그래도 챙기는 신용이라도 하더니 발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 칠순 이후로 시댁에 안 갔어요. 각자 부모님 각자 챙기라고 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지난 설에도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새해인데도 남편은 늦잠을 자고 있었고 깨워봐야 시댁으로 갈 게 뻔해서 아예 안 깨우고 친정으로 가버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할 것 없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려나 받았더니 어머님이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어요. 너 며느리가 돼서 명절에도 안 나타나? 저희 부모님도 사위 얼굴 못 본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도 안 가려고요. 어머님 저 보고 싶으시면 사위 먼저 이쪽으로 오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고는 아예 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돌려놨어요. 명절에 스팸 전화 받는 기분이었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아버지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괜한 싸움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들이랑 다 같이 송편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설날 내내 친정에서 다 보내고 집에 도착했더니 세상에, 시어머님이랑 남편이 거실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애 아빠라는 게 일만 생기면 엄마 앞장세워서 오는 꼴이 참 한심하더군요. 한때 제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한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딱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너는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명절에 내가 여길 와야겠어? 어머님이 친정을 못 가게 하시잖아요. 너 출가 외인이야. 그 집에서 정성 쏟아봐야 너한테 떨어질 콩고물이라도 있는 줄 알아? 무슨 재벌가도 아니면서 그놈의 친정 타령 귀에 딱지 않겠다. 똑같은 소리 하실 거면 그만 가주세요. 제가 좀 피곤해서요. 제 말에 어머님은 격분했고 저한테 늘 듣던 소리를 또 하시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 은행원인데 나중에 은행장까지 되려면 네가 내조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분수에 안 맞게 은행 다니는 남편 얻었으면 절을 하고 살아야지. 건방 그만 떨고 밥이나 차려. 어머님, 저도 그놈의 대단한 은행원 아들 타령 그만 듣고 싶어요. 그렇게 대단한 은행 다니는 아들이 월급이나 제대로 주는 줄 아세요? 뭐 덕이라도 봐야 모시고 살죠. 어머님은 제 말에 더 발끈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애들이 놀랐는지 할머니 이상하다고 제 뒤로 숨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외할머니네 가자는 거예요. 그래도 창피한 건 아는지 애들 봐서 한번 참는 거라고 다음 추석 때도 안 오면 끌고라도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추석도 오기 전에 이혼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놈의 은행 다니는 대단한 아들 타령은 치매가 와도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만행이 이뿐인 줄 아세요? 저만 보면 돈 타령인데 ATM 기계 취급은 남편이 아니고 제가 당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먹고 죽을래도 없다니까 한다는 소리가 잘난 아들 뺏어갔으면 돈을 내놔야 할 거 아니야? 사돈은 은행원 사이라도 봤으니까 자랑거리 천지일 텐데 난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받아야지. 세상에 장인장모 보러 오지도 않는 사위 자랑을 하고 사나요? 저희 부모님은 사위 얘기 나오면 말을 돌립니다. 용돈은 고사하고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사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남편 월급 구경 못한 지 오래됐어요. 그렇게 용돈 받고 싶으시면 은행에 있는 아들 찾아가서 사달라고 하세요. 틈만 나면 어느 집 며느리는 차를 사줬다더라 가방을 사줬네 하면서 저한테 사달라고 하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부창부수라고 시어머니만 이랬겠어요? 시아버님이 빠지면 단파 빠진 찐빵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날 정도였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네요. 건강이 안 좋던 아버지가 결국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어요. 제대로 효도 한번 못해드렸는데 췌장암이라 수술에도 가망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대뜸 전화해서 골프 회원권을 등록해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 사정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지금 친정 아버지가 아프셔서 당분간 애들 좀 봐달라고 부탁까지 했었는데 모를 리가 있겠어요? 저는 사정 다 알면서도 골프 치겠다는 아버님께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사정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아버님, 저한테 돈 맡겨둔 것도 아니잖아요. 췌장암이면 죽을 것 뻔한데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시댁이나 잘 챙겨. 이렇게 남보다도 못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시아버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잘난 아들 두고 효도는 왜 며느리한테 바라는지 참. 저는 아버님께 아들 차를 팔아서 골프를 치던지 차 담보로 대출받아서 가라고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입만 열면 아들 자랑인 부부가 쌍으로 돈만 필요하면 저만 찾았다니까요. 살면서 대단하게 시댁 덕이라도 봤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결혼도 공평하게 반반으로 했는데 은행원 아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유세를 떨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부모님 뜻대로 안 되니까 어머님은 저를 바람난 여자로 몰기 시작했어요. 애들 시댁에 맡겨놓고 아버지 병원에 며칠씩 있다 보면 저한테 바람난 년이라며 전화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병원에 있는데 전화로 난리치는 시어머니 전화를 듣다 못한 엄마가 전화를 뺏어가기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엄마도 화가 잔뜩 나서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를 하셨어요. 우리 딸이 바람이 나긴 뭐가 납니까? 그렇게 안 봤는데 사돈 너무 아시네요. 사돈끼리 괜찮냐고 안부 묻는 건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몰상식하게 나올 줄 몰랐네요. 갑자기 저희 엄마가 한 소리를 하자 어머님은 당황하셨는지 얼버무리며 끊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괜한 걱정만 끼쳤다며 죄송하다고 했고 엄마는 뭐가 죄송하냐며 아무 때나 사과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나중에 사위 불러서 제대로 사과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말은 안 해도 하나 있는 사위가 문병 한 번을 안 오니까 엄마도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시댁 등살 다 이겨내며 아버지 병간호를 했지만 병세는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듣고야 말았죠. 엄마랑 둘이 많이 울었어요.
둘이서 감당하기엔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고 까마득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갔는데도 시댁은 병원 한번 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전화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자기 모임 가야 된다고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당당하게 전화로 말하더군요. 내가 이번에 모임을 가는데 샤넬 정도는 들어줘야지. 명색이 은행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내가 싼 거 들고 가면 우리 아들 체면이 안 살잖아. 늘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셔야죠. 저는 샤넬 좋은 거 몰라서 그냥 사는 줄 아세요? 은행 다니는 아들 저한테 장가 보내서 아까우시면 아들을 다시 데려가시라니까요. 이날 병원 로비에서 전화 받다가 맨정신에 어머님한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것도 아니고 겉만 번지르르 하면 되겠다는 심보로 사니까 은행원 아들이 어떤 상황인 줄도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요즘 은행도 해마다 인원 감축한다고 난린데 남편 은행이라고 달랐겠어요? 구조조정한다고 희망퇴직자들 받고 있는 상황에 어머님은 혼자 속 편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기운이 쭉 빠진 채로 아버지 병실로 갔는데 저를 본 엄마가 가서 쉬고 오라고 할 정도로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도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와야겠다 싶어서 엄마의 권유에 못 이기는 척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 대낮에 남편이 취해서 거실 한가운데 술병이랑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술 취한 남편 때려가며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결국 은행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해서 그만둔 거였습니다. 그래도 희망퇴직을 신청해서 남은 급여를 100% 보상받고 나와서 다행이다 했습니다. 남들은 그 돈 받고 인생 2막을 연다는데 갈 길이 구말린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저는 술에 취한 남편을 흔들어 깨우며 말했어요. 당신 이러고 있지 말고 일자리라도 알아봐. 그 돈은 어디 잘 묶어두고 우선 애들 생각해서 어디 다녀야 할 거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나라고 일자리 안 알아봤을 것 같아? 나이 많아서 갈 곳도 없어. 장사하는 게 빠르지. 월급 받던 사람이 장사는 어디 쉬워?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자리나 알아봐. 어머님, 아버님, 당신 자랑에 입이 마르던 사람들인데 이거 알면 놀라서 자빠지셔. 우리 아버지 일만 해도 벅찬데 남편 때문에 근심만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취업, 창업 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큰 돈으로 뭘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친정일에 애들 학교일에 바빠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을 때 아는 선배랑 주식하다가 폭삭 망해 있었습니다. 투자한 돈이 휴지 조각 됐다는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무슨 방법이 없나 알아봤는데 주식으로 투자했던 회사가 망해서 상장 폐지되는 바람에 그야말로 공중분해 된 거였죠. 근데 남편이라는 게 사고는 쳐놓고 집에도 안 들어오길래 전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무슨 일만 생기면 시댁을 가곤 했으니까 또 거기 있을 게 뻔했죠. 제 예상은 역시나 딱 맞았고 뭘 잘했다고 시댁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남편 어딨냐며 물으니까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우리 아들 은행 그만뒀다고 이젠 사람 취급도 안 했다며? 이게 본색이지? 아들 은행 나왔다니까 일자리 알아보라고 닥달을 해서 주식까지 손대게 하더니 망한 꼴 보러 온 거야? 제가 언제 닥달을 해요? 저 사람 제 말은 듣는 줄 아세요? 이렇게 감싸기만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아들만 감싸려고 하세요? 좀 비켜보세요. 남편이랑 얘기 좀 하게. 이제 겨우 속 달래고 잠들었는데 어딜 깨워? 됐어. 제 힘들어서 잠이나 재우고 이야기해라. 기가 막혀서 저는 어머님이랑 실랑이를 하다 지쳐서 포기했어요. 그놈의 은행 다니는 아들, 국세청 다니는 아들 둔 엄마도 이 정도는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시댁이고 뭐고 진절머리를 치면서 나오는데 신우이한테서 마침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랑 친했던 친구인데도 시댁이랑 틀어지니까 친구랑도 어색하게 멀어져서 전화도 못 해봤는데 먼저 전화해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안부를 물으면 그동안 못 들었던 사정 들어보니 어머님, 아버님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친구도 결혼해서 타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 딸한테도 출가 외인 타령하다 연락 끊고 살고 있었다네요. 근데 오늘 어머님이 대뜸 전화로 가방 타령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모임 가야 된다고 말이죠. 회사도 잘린 아들 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영 끊겠다는 딸한테까지 전화를 했을까요? 이 정도 상황이면 아들 체면 아니고 어머님 체면 차리겠다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엄마한테 아들 뒀다 국 끓일 거냐고 쓴소리를 내뱉고 끊었는데 제 생각이 나더래요. 딸한테도 이 정도인데 며느리한테는 오죽하겠나 싶어서 말이죠. 저는 오랜만에 들은 친구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한테도 못하고 엄마한테도 못했던 말들을 친구한테 털어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도 울면서 말하더군요. 미진아, 내가 애들 봐줄게. 너 아버지한테만 신경 써. 알았지? 나도 딸 키워서 우리 애들이랑 잘 놀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버지 잘 챙겨드려. 저는 친구의 말에 고맙다고 말했고 친구는 전화를 끊고 바로 제가 사는 동네까지 와줬어요. 그리고 애들 걱정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 일이라도 생기면 자기가 애들 데리고 바로 올 테니 꼭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애들이 방학일 때라서 걱정 많았는데 덕분에 한시름을 덜 수가 있었어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죠. 지금도 제가 가장 의지하는 친구로 남아있어요. 제가 이혼할 때도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줬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친구 덕분에 한동안 아버지 병간호에만 신경 쓸 수 있었지만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나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친구한테 소식을 알리자 남편이랑 같이 휴가까지 내고 와줬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딸들도 봐주면서 손님 맞이까지 다 도왔던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는 길에 자매처럼 지낼 사람 하나 남겨줬구나 싶었어요. 정말 소중한 인연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동안 연락 끊겼던 시누이도 왔는데 그동안 돈 타령하던 시댁은 어땠는 줄 아세요? 저는 아버님은 골프 치다 죽고 어머님은 모임 나가려다 자랑 못해서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아무리 싸우고 지냈더라도 친정 아버지 장례식은 올 줄 알았어요. 두 분 다 안 왔습니다. 친척들이 저보고 이혼했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사위라고 하나 있는 게 장례식장에도 안 보이는데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사위 없다고 하고 장례식장이 어딘지 알리지도 말걸 그랬습니다. 아버지 가시는 길에 사위 얼굴 까먹고 편히 가게 하실 걸 후회가 막심하네요. 시댁 어른들은 결국 마지막 날까지도 안 오셨고 남편은 겨우 오긴 왔는데 안 오는 이만 못하게 와서 그날 상딸이 다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서로 잘 안 보고 살았어도 사위였는데 머리 벅벅 긁으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절도 안 하고 밥부터 먹겠다고 자리까지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처먹으면서 한다는 말이 아, 술 좀 마시려고 왔는데 안주가 이게 뭐야? 영 아니네. 아유, 오다 보니까 족발집이 있던데 족발 하나 시켜야지. 당신도 하나 시켜줘? 그러면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나가서 얘기하자고 잡아 끌었는데 뭐가 그리 당당한지 저보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네가 그렇게 원하던 사위 노릇 하러 왔잖아. 이제 은행 안 다녀서 쪽팔려서 그러는 거야?
쥐뿔도 없는 집구석 사이로 살아준 세월 고마워해야지. 하면서 뭐 하나 남긴 것 하나 없이. 저는 그대로 뒤통수를 내리쳤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너 같은 새끼랑 못 살아. 이혼하자. 내가 너랑 이혼해야 우리 아버지가 편히 가실 것 같아. 미친 새끼. 너랑 알고 지낸 세월이 아깝다. 결국 저는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이혼하자고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말리지 않고 잘했다며 박수까지 쳐줬어요. 장례가 끝나고 저는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빠라고 양육권 달라고 뗐으면 어쩌나 했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직장도 뭣도 없는데 어떻게 키워? 지똥만한 부동산 다니는 네가 키워. 뭐 너나 나나 없이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엄마는 다르겠지. 그리고 웬만하면 사는 동안 마주치지 말고 살자. 애들 거지처럼 키우다가 찾아오지도 말고. 네가 낳았으니까 끝까지 책임져. 기가 막혀서 왜 제가 본인이랑 처지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기가 막혔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부동산에서 일하다 좋은 매물이 있어서 아버지께 추천드려서 아버지가 매매했던 건물이 있었는데 남편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친정일에 관심이 있어야 알지 누가 알겠어요? 시댁이 명품 외제차 골프에 환장할 동안 저랑 친정은 돈 잘만 모으고 살았는데 어떻게 처지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30억짜리 건물이었는데 저당 잡힌 금액을 빼고도 20억이나 되는 건물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하는 소리에 전 어차피 깔끔하게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교대 공장 가서 일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혼자 키우겠다고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면접 교섭권도 포기하는 거 있죠? 생각보다 이혼하는 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이혼 서류 기다렸던 사람처럼 도장을 찍길래 마치 이혼만 바라던 사람 같았습니다. 이게 제가 같이 살던 남자의 실체였어요. 힘들면 처자식 먼저 버릴 놈이었죠. 결국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말끔하게 찍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미성년자 딸이 둘이나 있다 보니까 3개월 이혼 숙려 기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혼 숙려 기간 동안 없는 척 살다가 석 달 뒤에 저는 남편을 그야말로 뻥 차버렸어요. 드디어 이혼 절차 제대로 끝내고 법원에서 나오면서 넌지시 남편에게 물어봤죠. 근데 당신 어머님 가방 좀 사드려. 명품백 없으면 금방이라도 숨 넘어가실 것 같던데. 그리고 아버님 연세도 있는데 골프도 좀 치러 다니게 회원권도 해드려. 이제 와서 웬 며느리 행세야? 그리고 양육비도 못 주는 마당에 내가 그런 걸 다 어떻게 해드려? 우리 부모님은 나만 있어도 잘 사니까 걱정을 마. 저렇게 답답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아들 보고 살았다니 말이 되나요? 무슨 아들이 되수라고. 그나마도 은행 다녔으니까 그 정도 품은 건데 저렇게 물정을 모르니까 일만 생기면 시댁으로 가곤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방을 시원하게 남편에게 날렸어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래도 번듯한 직장을 다녀야 좋아하시지. 취직도 잘 안 된다며? 가는 길에 큰 건물 하나 있을 거야. 거기 청소하는 사람 구하더라. 내가 꼭 오빠 고용하라고 전화로 미리 말해둘 테니까 가는 길에 들려봐. 제 말에 코웃음을 치면서 자기는 고급 인력이라 못한다며 저보고 가라고 말하더군요. 애들 키우기 빠듯할 텐데 열심히 해보라네요. 그래서 저는 정말 큰 소리로 웃어버렸어요. 저보고 정신 나갔냐며 뻥찐 얼굴로 말하는데 그 얼굴도 멍청해 볼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웃어서 눈물이 났는데 눈물 닦으며 즐거운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집 건물 내가 청소하면 너무 소박하게 산다고 욕먹지. 오빠가 가서 청소를 해줘야 장례식장 깽판 치더니 결국 저놈 저러고 사는구나.
하지 않겠어? 남편은 제 말에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사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준비해둔 등기부 등본을 얼굴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꼭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더라. 이거나 보면서 청소 자리 잘 생각해봐. 그래도 예정 생각해서 계단 청소는 안 시킬지 누가 알아? 한참을 등기부 등본을 보더니 저한테 대뜸 사기 이혼이라네요. 저는 그냥 좋은 매물 아버지께 추천드렸고 어쩌다 보니 건물주 딸이 된 건데 마치 재산을 은닉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게 웃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한마디 더 해줬어요. 내가 너랑 사기 결혼을 당했던 거지. 우리 엄마 건물인데 내가 왜 너랑 나눠 먹니? 애들은 걱정하지 마. 너처럼은 안 크게 내가 신경 잘 쓸 테니까. 그랬더니 가려는 제 발을 붙들며 매달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잘못했다고 매달리는 남편 떼버리면서 손을 지근지근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또 있었네요. 장례식장에서는 구경도 못했던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을 찾아오는 겁니다. 집 앞에서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우리 아들이 모자라서 그랬어요, 사돈. 한 번만 못난 사위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우는 소리를 하는데 딸들도 친할머니 이상하다며 겁을 잔뜩 먹었길래 엄마랑 저는 시댁 식구들 얼굴도 안 보고 경찰을 불러서 해결했어요. 그래도 한동안은 어찌나 끈질기게 오던지 결국 이사를 가고 나서야 안 보고 살 수 있었네요. 그렇다고 돈 냄새 맡았는데 쉽게 떨어지겠어요? 매일같이 건물로 찾아와서 들어 눕다시피 하는 바람에 결국 접근 금지 처분도 받았습니다. 한때 시누이였던 제 친구랑은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도 어머님의 아들 사랑에 지쳐서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취업을 타지로 했던 이유도 어머님이 하도 아들이랑 비교하니까 도망치듯 타지로 갔던 거래요. 아들 장가 가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결국 아들 잘못 키워서 평생을 뒷바라지하게 생긴 거죠. 요즘은 엄마랑 셋이 있으면 엄마한테 딸들이 참 사이가 좋다는 말도 많이 들어요. 정말 아버지가 떠나면서 남겨준 선물 같은 친구랍니다. 비록 힘든 시기 겪으면서 알게 됐지만 이제 알게 된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며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이 사연을 끝으로 엄마와 저는 지나간 과거는 다 잊고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엄마랑 같이 자주 듣는 사연튜브에 사연을 보낸 이유도 힘들 때면 꺼내보고 같이 힘내보려고 써봤어요. 그동안 여기서 힘도 얻고 웃기도 많이 웃었는데 제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만약 저랑 엄마처럼 한 분이라도 힘을 낸다면 제가 더없이 기쁠 것 같네요. 꽃들이 만개하는 봄인데 다 같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더 좋은 날을 꿈꾸며 행복하게 살아봐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